안녕하십니까. 전국고용노동자산업안전본부장 김정기입니다. 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책자 119페이지부터 132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셔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공무원 직군 중에 과로사 1위를 한 직군이 집배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 소방보다도 집배원 과로사 비율이 더 높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보편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우정 노동자들이 오히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배원들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집배원 70여 명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6년과 올해 7월 현재까지 12명의 집배원 동지들이 과로사 및 돌연사 분신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체국 현장 조합원 동지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인력 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집배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763명으로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견배가 일상화된 우체국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견배시키기 미안해서 당연한 권리인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로사 문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측정했는데 배달 업무 수행 중에 심박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시간 일하면 4시간을 쉬어야 할 정도의 노동이라는 전문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출국 전에 우편물 구분은 누가 할 것이며 도로명 주소 도입 이후 우편물 구분기의 인식 부족으로 구분율이 떨어져 수작업 분류가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하며 그 결과값으로 인력이 남거나 적정하다는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왜 현업 집배원으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장시간 근로는 필연적으로 사고율이 증가로 이어집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안양우체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분신 사망 사건도 결국은 과도한 업무량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연장 근로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우체국의 경우 초과 근로를 100시간 이상 한 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특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배원은 연장 근로 시간 제한도 없는 법 사각지대에서 본인이 제공한 노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 근로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우편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경우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초과 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초과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는 정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인건비의 증가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인력 증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방법은 원가 보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우편 특별 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 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우정 노동자, 특히 집배원이 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정 노동자는 현업직으로서 초과 근로가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초과 근로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배원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우편사업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경영의 책임을 우정노동자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부의 근로실태 조사에서 집배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확인된 만큼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인력 증원 및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완전한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지만 초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시 계약 집배원 및 우체국 택배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선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